예, 오늘 문화사롱에서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나 저나 직장 상사 없이 살아가는 복받은 그렇죠. 인생인데요. 갑자기 왜 직장 상사 이야기를? 근데 보통 우리 제자분들이나 보면 다 레슨에 안 오고 뭐 하고 있어? 근데 선생님 저 앞인데요. 회사에서 불러서 지금 가봐야 되는데요. 그것도 주말에. 아, 주말에. 예, 그 우리나라 드라마보다 라이브가 훨씬 더 가혹하죠. 네. 드라마에서도 괜히 막 이지매를 가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실생활은 더더 하겠죠. 예. 가혹하네. 왜 그럴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제 생각에는 저도 뭐 직장을 댕겨본 적이 뭐 1년여밖에 없어갖고 모르겠는데. 무슨 일 하셨나요, 선생님? 직장 1년. 저 부동산 관리요. 아, 멋지다. 예, 괜찮죠. 네. 괜찮죠. 잘 어울리십니다. 예. 부동산의 대부가 되셨어도 좋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라 그래서 무슨 우리 저 복덕방처럼 뭐 이렇게 임대라 그런 게 아니라 큰 빌딩을 관리하는 거죠. 예, 큰 빌딩을 관리하면서 뭐 환경 미화 하시는 분들이 잘 쳤나? 그 월세든 잘 내고 있나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올리는 거죠 관리. 이렇게. 예. 그래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되게 뭐 전기서부터 뭐 이렇게 좀 아는 게 많으면 되게 편할 텐데 그때 뭐 아는 게 별로 없어갖고 그냥 되는 대로.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상사가 있었나요, 그때? 있죠. 아, 상사 있었군요. 예. 저 상사라는 건다 그런가 봅니다. 네. 그게 그렇게 보면은 진짜 저도 회사원 친구들이 이제 그 거기서 받는 그 결국에는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의 한 7, 80%는 사람 그렇죠, 스트레스라고 사람이죠. 많이 들었었는데 예.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렇게 상사가 없이 이런 직급 체계가 없이 개인 사업자로서 개인과 개인이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진짜 다행인 일인가에 다, 대해서 예.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 여기도 보면 상사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건우가 우리를 상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실제로 상사가 아니기 때문에. 짐으로 생각해요, 네, 짐. 짐. 예. 네. 멍해, 뭐 이런 걸로 네, 생각하겠죠. 멍에, 나의 굴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예. 네. 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 생각에는, 뭐, 일정한, 여기는 무슨, 뭐, 우리가 무슨, 뭐 시사 기획 무슨 추적 60분 이런 프로가 아니라 악기 리뷰 프로입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나 막할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머리가 굳어서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굳어서. 그게 직장 상사가 보면 앞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퇴직할 날밖에 안 남았죠. 재주가 없으니까 이거 끝이면 저긴 끝이다. 어떤 작두타는 기분일 거예요 아마. 불쌍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걸그 상사의 상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안 잘리려고. 머리가 굳은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상사가 뭐라 그러는 순간 회사를 안 갔습니다. 왜 그러냐고 말이죠. 저는 기타를 잘 치거든요. 그래서 아씨, 야, 기타 선생이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와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누가 만약에 우리 이누 씨가 무슨 뭐 A은행에 취직을 해갖고 지금 차장이다. 네. 예, 그런데 지점장이 야 실적이 왜 그러냐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올 거예요. 아 우리 음악했던 사람은 진짜 이거 이렇게 누구한테 아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건더 못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다네 잘못입니다. 예, 여러분도 짬짬이 이걸 기어타임스를 보시면서 이렇게 직장 상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스위치를 끄는 걸 알아두세요. 이렇게. 자, 오늘부터 직장 상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네. 예, 날도 더운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화이팅해서 월급 많이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서울에서 장수하기 이어지겠습니다. 네. 뭐 이런 말이 있죠. 네.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예. 실수하지 마라 직장 상사. 뭐 예. 이런 말 있죠. 그렇죠. 네. 오늘의 교훈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예.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1편 계속 시리즈 진행 중인데요. 클래식 70
스텔라 애쉬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역시 애쉬답게 도장을 얇게 칠해서 나뭇결이 보이게 아주 뭔가 그 쿠키 밀크 초콜릿 같은 그런 질감의 예쁜 디자인으로 이렇게 싹 마감을 해놨네요. 지금 우리가 쫙 기타가 재팬 팬더가 서 있는데 이게 이런 색깔 많이 있습니다. 미국 USA도 이런 색깔 있고 멕시코도 있고 뭐 중팬도 있고 이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 보이는 거. 네네네. 이 색이 있건 있거든요. 혈관 보이는 네. 거. 하지 정맥류. 예, 하지 정맥류가 네,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 재팬 팬더는 색깔이 약간 달라요. 아, 네. 그죠? 좀 뭐가 더 깊은 것 같기도 하고 더 라이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AAA 색을 써라 할 때. 이 재팬에서는 AAB색을 쓰나 봐요. 뭐가 조금씩 다 달라요, 색깔이. 약간 더 창백하다 그래야 되나? 네, 맞아요. 네. 좀 그런 느낌. 더 창백한 느낌이 네, 좀 있어요. 더 창백하고 네. 더 깔끔하게 보이는데 뭐라 요쪽에만 재팬 팬더에만 주는 특색이 있거나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설탕을 줄인 느낌이랄까? 네. 네. 되게 라이트하고 네, 라이트한 느낌이 네. 있습니다. 창백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소 창백한 느낌이 있는데 그 색감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펙 쭉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바디 애쉬, 메이플 슬림 C쉐입 통넥이죠. 네, 이건 좀 두텁네요. 네, 이것도 넥 자체도 아주 좀 창백한 네, 느낌의 하얀 걸 또 여기에 맞춰서 골랐나 봐요.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머신 헤드고요. 41.02mm의 너트, 42mm 너트보다 조금 발목이 좀 가는 편이고요. 신세틱 본넛의 7.25인치 빈티지한 지팡공이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21프렛에 네, 648mm 스케일 길이 확 되는구나. 네, 이게 보여요. 네? 이렇게 7.25인치면 진짜 이 지판이 이렇게 브라운관처럼 이렇게 동그란 게 네. 보입니다. 눈으로. 12인치부터는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네. 감만 조금 있죠. 그렇죠. 네. 9.5인치도 약간 볼록한가? 네, 한 이 정도인데 그런데. 7.25인치는 확실하게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네, 빈티지 스타일의 싱글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3웨이 픽업 셀렉트의 원볼륨 원톤입니다. 3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크롬 배럴 세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신체 검사 해볼게요. 98? 98이겠죠? 네, 그러니까 98 뭐... 46, 45? 46, 77? 98이네. 좀 빠딴 애가 아닌가요? 78, 98? 넥, 뭐 바디는 그렇고 넥... 46이겠죠? 네. 여기인데 요건 또 여기가 테이퍼가 돼가지고 그닥 안 두꺼울 수도 있겠네요. 앞에는 좀 두툼하거든요. 76. 76. 98, 46, 76. 뭐 98, 완전 46. 뻔한 수치가 나왔네요. 무게는 어떡할까 이거. 아, 선생님 3, 4, 5? 네. 그럼 저는 3, 5. 네. 무게 3, 4, 5, 3, 5. 네. 과연 저는 아까만큼 좀 무거운 느낌을 받아서 3, 5가 맞을 것 같아요. 와 340. 오, 340. 네, 선생님이 또 2승을 먼저 선취하셨습니다. 340. 아니 사이즈들이 다들 고만고만 무난무난하네요. 네. 네. 요 정도가 뭐 거의 스탠다드 무게죠? 네, 스탠다드한 느낌입니다. 사운드들이 다 이렇게 험버커 같아. 잡음이 없어서 그래. 네. 그리고 이 미들이 네, 미들이 쫙 있고 한 이렇게 있어서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기타는 깁슨 팬더는 좀 빼고 PRS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도 그 PRS의 그 쌍 험버커 사운드 잡음 없고 이펙트 잘 먹고 그러니까 존서 이런 거 많이 팔렸나요? 네네. 사람도 잡음 무슨 잡음 싫어하는 무슨 병이 있나 봐요. 이거 완전히 노이즈리스 픽업 소리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완전 그런 느낌이네요. 오, 요거는 오, 조금 그래도 애쉬라 그런지 좀 땡땡거리는 맛이 좀 있네요. 네.
좋다. 이거는 괜찮네 이거. 지금까지 다른 모델들하고는 조금 사운드가 좀 차별화되는. 네, 좀 미국계 미국 쪽으로.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사운드 좋은데요? 야, 이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은 저희가 이제 1펜을 들으면서 1펜의 그 정돈되고 깔끔하고 부드러운 사운드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런 펜더의 매력과 좀 반떨어진 부분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1펜의 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평소에 좀 익숙하던 그런 팬더의 좀 스트레스풀한 어떤 그 하이데어의 그 소리까지 같이 겸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익숙하고 좋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약간 미일 동맹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좋네요. 오히려 가장 좀 팬더다운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네, 우리가 알고 있던 팬더와 접점을 이루고 있는 소리가 난다라는 게. 네, 그리고 제펜 팬더에서는 가장 화끈한 스펙을 갖고 있네요. 네. 메이플렉의 애쉬바디. 그렇습니다. 화끈한 느낌의. 그러니까 생긴 거는 굉장히 창백한데 아주 독하네요. 네, 독한 놈이네요. 네, 독종을 만났습니다. 독버섯색인가? 네. 약간 그런 느낌. 뭐랄까 그. 데스노트에 나오는 L과 같은 이미지. 창백한데 다크서클 막 이렇게 막 있고 아주 지독하게 약간 이렇게 캐릭터를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의. 되게 락킹하고 좋네요. 요놈 참 좋다. 데스노트 L 에디션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 1846화의 줌 G3N 모델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노인을 위한 멀티는 없다? 네. 나가 너 코아봉이여 님이 코아봉. 노인을 위한 멀티도 있긴 있습니다. 한줄평 베일톤은 김병호 시그니처 대퍼를 출시하라 이렇게 주셨네요. 좋다. 네, 그건 내가 사죠. 네, 가지고. 김병호 시그니처 대퍼 나오면 좋겠네요. 뭔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직관적인 대퍼 나오지 않을까. 네, 코아봉이여 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배틀식 보시면 태평양에서 미국 해군이랑 일본 해군이랑 같이 훈련하다가 외계인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태평양 미일 합동 뭐라 그러지? 군사훈련? 군사훈련. 네. 알겠습니다. 미일 합동 군사훈련. 네, 미일 합동 군사훈련.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1펜의 매력과 2펜의 매력이 공존하는 그 느낌이 매력적이네요. 그 느낌이 매력적이어서 오히려 사운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좀 불호가 적게 어필할 수 있는 사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느낌대로 드릴게요. 약간 창백하고 엄청 유순해 보이는 외관과는 달리 꽤나 매콤한 네. 사운드를 갖고 있는 데스노트 L 에디션 텔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텔레캐스터, 애쉬 텔레캐스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마음에 드실 거예요. 103만 9천 원입니다. 103만 9천 원. 가격 좋다. 네. 소주 진행면 9.0, 9.0. 네, 드디어 이게 좀 너무 좀 빈티지를 이때까지 좀 추구했다면 그렇게 빈티지하지도 않아요. 좀 모던하면서 좀 뭐랄까 아메리칸 스탠다드 텔레 소리도 좀 나면서 좀 애쉬니까 독한 맛도 있고 색깔 이쁘고요. 그렇죠. 색깔 이쁘고 값싸고 그렇습니다. 아, 뭐 장점을 두루 갖고 있네요. 네, 103만 원이라는 제일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창백해 보이지만 사실은 고추냉이가 듬뿍 들어간 광어회 같은 그런 창백함이었던 그렇죠, 거죠. 예. 먹었는데 입안에서 팍 터지는 그런 이게 느낌. 다 고추냉이군요. 이게 다 고추냉이.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애쉬 모델을 살펴보면서 또 1펜의 새로운 레인지를 또 봤네요. 또 봤네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수줍고 부들부들한 소리가 나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네, 좀 사운드 레인지가 확실하게 모델마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1차전 마지막 시간은 펜더 재팬의 클래식 50 텔레 텍사스 스페셜. 말만 들어도 좀 한미 연합사 뭐 미일 연합사령부 이렇게 되는 거.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다음 시간에 1차전 텔레 마지막 시간으로 50 텍사스 스페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